사람에게는 두 번의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삶과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삶. 사실 최근까지도 첫 번째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선동 클린센터를 함께하면서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늦었지만 소박하게나마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모두를 위한 사랑에 함께해요! 저희들의 마음입니다. 저희는 이 뜻깊은 일을 다른 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거를 릴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저는 김대곤 형님께 이거를 전달해 드릴게요. 저는 김하영 배우님께 전달하겠습니다. 그러면 함께해요. 함께.